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가을 들어 지역마다 특산물을 앞세운 축제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그중 하나인데요. 주말 나들이 인파로 붐빈 축제 현장을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꿀사과를 맛보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입 맛보고는 이내 지갑을 열어 사과를 한아름 사갑니다. 직거래하니까 또 믿고 또 과일도 신선하고 또 사과즙도 먹어봤는데 참 당도가 높네요. 장수 사과는 올해 이상저온의 폭염까지 겹쳐 작황은 예년만 못하지만 특유의 단맛은 여전히 구미를 당깁니다. 한우고기 집판장은 밀려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야외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둘러앉아 먹는 쇠고기 맛은 색다른 체험입니다. 한우와 사과뿐 아니라 부모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을 위한 볼거리와 놀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먹거리도 있고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이 가족끼리 좀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좀 같이 즐기려고 왔어요. 올해로 12회를 맞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주에선 우리 전통 가락과 공예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사흘째 이어졌고 군산에선 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가 펼쳐져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한층 풍성해진 지역 축제들로 주말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